전장시에 쓰던 물건들이에요 이게. 쳐가면 피 나요. 이성계 장군이 쓰다. 이렇게 뽑는데. 죄송합니다. 큰일 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 이렇게 법당에서 보니까 네.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네. 남자가 보면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최초로 법당 브이로그, 법당 브이로그. 리뷰 네. 보여준다? 그렇죠. 창이 하나 있어요.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걸? 일본에서 전장에서 쓰던 물건들이에요. 칼보다 좀 길어요. 조립이 되는 건데 끼어서 이제 장창처럼. 실제로 날이 서 있는 건가요? 이거 하고 쳐가면 피 나요. 이런 건 다 어디서? 이것은 이제 다 허가증을 내야 돼요. 불법으로? 아니 불법은 큰일 나요. 불법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? 아 허가증 다 있습니다. 바로 뒤에 있는 활은?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장군님 목으로 이제 사다 드린 건데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아이고 이거 또 꺼내려면 힘드니까 겉만 봐요 겉만.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이성계 장군이 쓰다. 국보급이야 국보급. 저기 이성계 장군이 쓰던 거. 참나. 실제로 화살도 쏠 줄 아세요? 저는 백발 백중이죠. 군 안 갔다 오게 생긴 얼굴이죠? 갔다 왔습니다. 어디 출신이냐면 월남 스키부대. 얼람서 밀림에서 그래서 우리는 바나라라를 활로 쏴가지고 떨어쳐서 먹었어요. 파나플리고 망고고. 아니 근데 왜요? 말이 되나요 이게? 오 너. 그 이쪽 보면은 예. 저기에 이 칼이. 예. 저것은 가검이고. 길이가 근데 다 다른데. 예. 이제 뭐 대도 중도 소도죠. 제가 검도를 대한검도 해동검도 수련을 했어요 4년간. 원래 이제 이거 다 잡고 이제 이렇게 뽑는데. 오. Nope. 이거 어디서 했어요? 중고로. 중고 참 중고 인생도 아니고 이것은 나를 아직 안 세워놨고 저것은 이제 나를 쓴 거고 수련용으로 이제 쓰는 거 이제 장군님 목으로 사줬다가 큰일 나. Nope. 제가 검도를 4년간. 저거는 뭐예요? 저것은 이제 용천검이라고 그래서 귀신을 잡을 때 제가 쓰는 거예요. 목도인데 이 검을 들고 귀신을 저는 잡습니다.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 지금. 바로 뒤에 이 네. 닮은 것 같은데요, 그림이랑? 닮아. 닮아랑 닮아. 이 밖에도 네, 네. 와우! 다른 사람들 법당 내나 다 비슷해요. 저것은 이제 뭐 닌자 칼이고. 저건 우산 아니에요? 아따 이거 칼이 칼.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, 손잡이. 그 우산 아니에요? 우산 아니에요, 닌자 칼. 우산 같은데? 그리고 이건 벌목도. 내가 정글 옛날에 월남 스키부대 아!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삼지창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거 이제 장군님 목이니까 이건 가짜고 가검. 청령원을 또 이제 관우장이 쓰는 거면 이것도 이제 가검이지. 나를 세우면 허가를 맡아야 하고 유협도라든지 이런 이제 칠성검 이런 것이 다 중국 무기인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좋아해요. 이 칼은 이제 부드러워. 그래서 오! 죄송합니다. 선생님 이 많은 칼 중에 네. 가장 아끼는 칼이 있다면? 가장 아끼는 칼은 제 캠핑카에 있죠. 그 칼은 울어요 울어. 내가 유급한 상황이나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 울어요.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막 들썩들썩해. 그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. 옛날에 뭐 쌍칼 잡으면 끝났지. 쌍칼이요? 쌍칼이 어디 있어요? 차 안에 있죠. 그리고 이제 우리 닌자 애들 귀여워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인데 내 부하들. 약간 오타쿠. 오타쿠 또 일본말 쓴 게 나는 스매끼리 아스바리 뭐 호레비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. 이게 호레비 살림이 호레비 살림. 아이고 또 보여주실 거 없나요? 좀 신기한 거. 뭐 보여줄 건 뭐 내 얼굴밖에 없죠 뭐. 내 얼굴 보면 신기할 거예요 아마. 너무 확대한다. 가뜩이나 커 보이는 얼굴 좀 연예인 각도로 잡아줘야지. 마지막 인사 한마디. 나 이름은 바꿨어요. 원래 깨비산 신당인데 박수 건달로 바꿨어요. 왜 왔는지 모르면 돈 돌려드릴 테니까 인생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 무릎팍도사 박수 건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.